궁금한 것 모차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뛰어난 울림을 자랑하는 고음역과 훌륭한 펀치감의 중음역 및 강한 출력의 저음역 사운드를 들려주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팬더의 전통적이며 날카로운 톤이 특징이고요. 네. 다양한 연주 스타일에 걸맞는 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렉트릭 기타는 하드웨어의 컬러만으로도 전체 이미지가 크게 변합니다. 특히 골드 컬러의 하드웨어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악기를 더욱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변화시켜줍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리미티드 에디션 골드 하드웨어 버전의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골드 하드웨어 팬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팻 50스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팬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고요. 이 골드 하드웨어 하면은 저는 일단은 스티비 레이본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이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 골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 깁슨 커스텀 아닌가요? 그렇죠.
두 브랜드만 허용이 된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깁슨과 팬더. 깁슨과 팬더에 달려있는 골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칭이 좋아요. 왜냐면 약간 디자인 자체가 빈티지에 기반을 둔 디자인에 골드 하드웨어가 붙어있으면 고급스러움이 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모델에 차라리 실버, 크롬 이런 색의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으면 모던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골드 하드웨어는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주제를 처음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받았을 때 아니 골드 하드웨어 리미티드 에디션 이건 조금 이건 좀 약간 뭐랄까 속된 말로 양아치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 기존의 플레이어 시리즈의 골드 하드웨어 게다가 찰떡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블랙과 썬버스트의 골드 하드웨어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악기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영악한지라 저 같은 경우는 보는 만큼 들린다고 사운드도 왠지 조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착각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은총씨께서 두 대의 골드 하드웨어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시리즈를 다뤄보셨습니다.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골드 하드웨어 기타를 딱 한 번 소유해본 적이 있습니다. 깁슨이란다. 팬더 오사 커스텀샵 메리 케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그 기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뭐 스완프 애쉬에다가 정말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버드아이가 박혀있는 뭐 찰떡궁합이죠. 그 화려함의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전 이제 저희 플레이어스 가이드 이제 전전편에서 이제 텔레캐스터 이야기할 때 형님도 이제 뭐 사정상 텔레캐스터 파셨다 했잖아요. 저도 그거를 굉장히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기타인데 뭐 지금은 다시 찾으려고 해도 뭐 찾기도 힘들고 뭐 뮬에서도 씨가 마른 것 같고 뭐 그때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뭐 지금은 다시는 그 돈으로 살 수도 없을 거고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기타 좀 다시 구해보고 싶은데 뭐 여튼 그런 금장의 이제 아련한 기억. 근데 뭐 그것보다 뭐 오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팬더에서 이제 그 이 금장 하드웨어가 들어갈 때 그 주는 그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현피디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신 것처럼 그 뭔가의 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나중에 녹슬고 까지면 어떠냐. 그럼 더 멋있어요. 그게 그게 환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까기도 하는데요. 네네네. 그 사실 그 금장의 저는 이제 아름다움은 그 녹슨 아름다움은 사실 이제 57 블랙뷰티가 뭐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일부러 그 인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색깔을 저는 이제 기원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사실 이 신색이 막 오래돼서 나면 약간 누리끼리해지는 그런 맞아요.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깁슨 커스텀 보면 실제로 그 저기 아예 화이트 바인딩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누리끼리하게 이제 까진 그거에다가 골드 하드웨어가 올라갔는데 반딱반딱이지도 않아. 다 까져 있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뭔가 그 앤틱의 끝. 근데 이거는 앤틱의 끝은 제가 봤을 때 정말 현 PD님 말씀처럼 팬더나 깁슨이 아닌 이상 다른 데서 흉내내면 뭔가 약간 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롤렉스가 이제 금통 시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오래된 빈티지 시계를 지금 차도 굉장히 멋있는데 타 브랜드에서 약간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면 약간 좀 어설프고 뭐야 저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금장에서 오는 이 앤틱함은 정말 팬더와 깁슨에만 허락된 뭔가의 딱 그 아이템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57 블랙뷰티를 얘기를 해주셔서 사정을 한 오늘 주제가 골드 하드웨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가 가기 전에 기타를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악기를 하나씩 팔기 시작했는데 거의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게 57 블랙뷰티. 근데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고 이제 집사람이 된 저희 와이프가 다른 기타 팔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57 블랙뷰티를 파는데 좀 울더라고요. 진짜요? 와이프가 왜냐면은 나한테 정말 소중했던 기타인 걸 잘 알고 있고 갑자기 마음이 좀 찡한데. 그래서 이
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기타였는데 와이프가 그걸로 공감을 해줘서 너무 제가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그게 찡하네요. 골드 하드웨어의 힘이 아닐까? 좀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네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이 단순한 하드웨어의 컬러 하나로 이 비주얼이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거를 네. 오늘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다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관 근무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